수일아, 백제시대 때 서구국들 탐하고 옛날에 백제시대가 멸망했대. 멸망할 때? 네, 그래가지고 소국주고 아. 해가지고 이 한산 소국주라고 이름을 쳤어요. 아, 그러니까 소국주 먹고 그 나라가 나라를 잃은 허름을 또 달랜 거 아닌가. 백제인들의 한이 담겨 있는 한산 소국주. 한산 소국주는 고두밥에 누룩과 콩, 들국화, 생강 등 몸에 좋은 곡물들과 4, 5일 정도 발효시킨 밑술을 혼합해 만듭니다. 한번 맛보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하여 앉은뱅이 술로도 알려져 있죠. 다 빚은 술은 항아리에 넣어 발효시킵니다. 이걸 땅에다 묻어. 묻어요? 네, 묻어요. 겨울이 이제 잘 묻으면 얼으니까. 옛날에 이제 불띠가 없잖아요. 땅에다 묻었다가 100일 만에 떠요. 100일 만에? 예. 네, 아이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술이 아니네. 아, 부정 타지 말라는 의미로 홍고추 서너 개 꽂고 나면 술이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습니다. 이야, 이렇게 물이. 그리고 100일 지나면 비로소 소국주의 깊은 맛과 향이 우러나오지요. 이때 용수를 박아 그 안에 고인 맑은 술만 떠내면 한산 소국주가 완성됩니다. 맛은 어떨까요? 아, 이게 달짝지근 단맛이 좀 나오네요. 예, 소국주는 그 여자들이 그래서 좋아해요. 달짝지근해서. 아, 맛있네요. 이 용수 박아서 한번 맛볼 때 예. 기분이 맛있으면 참 좋죠. 그, 예. 그때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때? 많이 가면 맛있습니다. 네. 아, 오늘 참 귀한 음식을 예. 맛을 봤어. 이거는 정말 술이 아니라 약이네. 약이야. 귀한 음식을 빚고 숱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천리를 흘러온 금강. 금강 하구 뚝에 이르면 이제 강은 다하고 바다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가 금강의 종점이로구나. 자,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둠이요. 아, 강물이 자유를 얻었구나. 금강이 다하는 곳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강이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황혼역에도 더 멀리 가기 위해 저렇게 쉬지 않고 흘러가니 말입니다. 좌우가 절경이라 이 갈대 키가